지역 화폐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올 연말까지는 혜택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. 올해 상반기에만 약 1,9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. 10%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80%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0%로 줄었습니다. 국비 축소로 부담이 늘면서 인근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혜택을 없앴고 천안시처럼 월 한도액을 줄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. 아산시는 지역 화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11억 원과 합쳐 앞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. 시는 추가 발행분과 상반기 발행한 아산페이의 잔액을 합하면 1,1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대로 한 사람당 월 한도액 100만 원에 10% 할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. 올 상반기에 했던 거 1,960억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. 추가 발행 한 600억 하면 12월까지는 좀 가까스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. 다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 비율이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.